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강남구 주민들에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이동도서관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넓은 공간과 다양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버스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좋은 책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산뜻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버스는 강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화창한 봄과 함께 소설이나 아이들의 읽을 거리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종류별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이동도서관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여유 있는 공간에서 책을 고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동네마다 구립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택 밀집 지역 22개소를 매일 2회씩 찾아가 도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5,0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약 85,000여 권의 책을 대출해가는 등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작은 차로 했는데 이 강남구에는 이 대형 버스로다가 해서 책을 많이 비치할 수 있고 또 많은 책을 주부님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적은 반면에 그 이제 옆으로 열고서 하거든요, 밖에서. 근데 이건 이 안에서 차가 넓으니까 들어와서도 고르시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외관상 보기도 좋게 만들었고요, 딴 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그간 운영해온 이동도서관 버스를 보다 넓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크로드 프로그램으로 도서와 회원을 관리하며 PDA를 이용해 도서 대출을 시작해 주민의 이용 편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초대받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강남구 도서관의 활발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기도 하는 등 강남구민의 독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나와서 이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뭐 비용이 일단 안 들고, 소설 같은 거는 진짜 한번 보고 진짜 뭐 또 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빌려 보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좋고. 강남구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활기찬 삶을 사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프로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펼치는 강남구 어머니 배구단을 구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운동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들이 체육관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먼저 가벼운 패스로 긴장된 근육을 풉니다. 평소 어머니라 불리는 주부지만 이 시간만큼은 코트 위를 뛰는 배구 선수. 한 시간가량 공과 함께 뛰다 보면 주부로서 겪는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로 이제 40대 그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간대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좀 확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초중학교 학부모 친선 배구 경기로 시작된 어머니 배구단. 10년 활동 끝에 강남구 배구연합회란 공식 명칭도 얻게 됐습니다. 배구단 역사와 함께 동거동락해온 코치 이현순 씨는 취미로 시작하는 운동인 만큼 배구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 자세, 기초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반복 연습을 많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양 팀을 나눠서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즐겁고 즐기는 배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많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 스포츠 대회와 2004 카네이션 배구 대회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는 등 프로 못지않은 실력의 강남구 배구 연합회. 올해 전국 대회만도 7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배구연합회는 배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가 한 7, 8개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참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또 강남구에 있는 엄마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셔서 또 건강도 챙기고 가족의 행복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자칭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중년의 삶 속에서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융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며 공장 등록을 한 사업장,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강남구 입지 특성에 적합한 유망기업 등으로 기술력과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 여성 기업은 우선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3억 원까지며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해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5월 31일까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쾌적한 환경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강남구가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 심의회를 지난 3일 구청 큰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학술 용역을 맡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강남구를 환경과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정하고 토양환경과 대기환경, 소음진동 대책 등 13개 분야로 나눠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단은 환경도시 구현에 시민단체와 기업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는 한편 환경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등산로와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등 시민시설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 특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환경 개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3일 청담 2동 문화복지회관 강당에서 여름철 수해를 대비한 수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강남소방서, 강남경찰서, KT 강남지사 등 유관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을 통해 강사로 나선 강남구청 치수과 장성용 계장은 평시와 호우주의보 발령 시, 호우경보 발령 시 등 수해 단계별 근무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강제 배수 펌프 설치를 안내하고 구청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역류 방지 밸브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침수 지역의 모래 마대 배치와 저지대 침수 가옥에 대한 역류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를 사전에 예방한 강남구는 오는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육군 제52 보병 사단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2일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사단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김관도 부의장, 211연대장 박수명 대령 등 내빈들과 장병, 군인가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을 통해 장석홍 육군소장은 제16대 육군 제52 보병사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석홍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 환경과 국방개혁에 대한 대내외의 도전과 변화 요인으로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앞으로 전투력 구비는 물론 선진 병역 문화 조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52 보병사단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 12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15대 사단장인 이철휘 육군소장은 5군단 부군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강남구는 당뇨 환자들의 자가관리를 돕기 위해 당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뇨 상담실은 당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혀 환자 스스로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 1회씩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당뇨 상담실은 식사 일기와 혈당 체크,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뇨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건소 보건지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7회 청담 가족문화축제가 오는 13일 강남 청소년 수련관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1부에서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민속놀이가 먹거리 마당과 함께 열리며 2부에는 한국포크댄스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포크댄스 시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행운권 추첨 등 깜짝 이벤트를 비롯해 협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배우는 포크댄스 교실도 열립니다. 청담 가족문화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하나 돼 즐기는 문화축제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